먼 미래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의 뇌파가 네. 옆집 아줌마를 바라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뻥튀기가 됩니다. 빨리 가다 넘어지죠. 네. 소문난 맛집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세. 마지막으로 계좌는 꼭 하나증권에서.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TV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하나프렌즈입니다. 하나프렌즈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하나프렌즈 전문가로 5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똑부러지는 설명으로 유튜브계의 일타 강사, 걸어다니는 교과서라고도 불리는 박구미TV의 박구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TV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 드릴 네. 질문이 정말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 네, 가장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벌써부터 지금 막 떨리는데요. 네. 제가 정말 즐겨보는 채널에 나오게 돼가지고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버인데요. 금융투자에 대한 콘텐츠를 쉽게 만들어서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구미TV의 박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듣기로는 하나TV를 네. 가장 많이 보신다고. 제일 많이 보는 채널입니다. 정말요? 네. 혹시 뭐 검증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요. 하나TV 나 하는 모닝 방송 있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는 그 방송이 진짜 유익해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TV 진짜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정말 네. 매일 봐주시는 거 맞네요. 모닝TV 최고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러면 먼저 금융 지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부터 어릴 때 관심이 없었고요. 네. 평생 관심이 없다가 뒤늦게 직업적으로 처음에 접했는데요. 와, 진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요. 혹시 직업이 네. 전 직업이 네, 저는 그 증권사랑 아~ 자산운용사랑 그리고 투자 자문사를 이렇게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시네요.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직업적으로 접하게 되셨고 네. 네, 그 뒤로는 어떻게 금융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 경험을 비춰보면요. 제가 투자를 접하고 나서 그 후로 정말 많은 게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투자로 이렇게 제 삶의 부스트를 달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부터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으면. 어릴 때부터 했으면 지금 훨씬 높이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가지고요. 투자는 결국 복리잖아요. 네. 우리가 특정 상품을 가입할 때 이자까지부터 나오는 그 원금을 재투자한다면 복리가 되잖아요. 네. 그 행위를 오래오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는 무조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면 연금 저축 펀드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네. 무조건 해야 한다. 네.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일단 진짜 무결점에 가깝죠. 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세제 혜택도 장점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이제 있는데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 생각에 출금이 안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네.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자산관리사로 일을 할 때요. 정말 수많은 고객들의 계좌를 열어보고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제일 수익률 좋은 게 보통 손자계좌. 손자계좌. 그 다음에 좋은 게 자녀계좌.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본인 계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오래 두고 손을 많이 안 댈수록 되게 좋은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대부분 좋아요. 꺼내지 못하니까 네. 어차피 손대서 뭔가 해봐도 수익이 난다 해도 당장 뽑았을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손이 덜 가게 되고요.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아마 많은 분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딱히 어딘가를 믿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준비해두는 거는 정말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다소 뻔하고 다소 이론적인 그런 이제 목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 정산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붓는 돈 소득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연말 정산에서 많이 돌려받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겪어보시면,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해마다 챙기게 되죠. 세제 혜택이 큰 이유는요. 사람의 뇌를 측정해보면요. 먼 미래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뇌파가 네. 옆집 아줌마를 바라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똑같다고요. 그게 약간 네. 먼 걸로 느껴지는 건가요? 남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아예 남으로 네.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미래의 노후가 너무 걱정돼.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어라는 건 거짓말이거나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줄 수 없으면 미래는 나한테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엄청 줘야 네. 연금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연금 상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엄청 풍부한 겁니다. 아, 그래서 세제 혜택이 풍부한 건가요?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크고요. 비슷하게 갖다 댈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세제 혜택이 있었던 많은 다른 계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조차 안 되고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연금 저축인 것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세제 혜택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결국 혜택이 이렇게 커진 환경이 된 거고요. 우리는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는 은행, 보험, 증권사 중에 네. 어느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가요? 혹시 포트폴리오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 네. 참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네. 당연히 증권이죠. 당연히 증권이고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딜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가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려면요. 정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액공제를 받는 친구랑 비과세를 받는 친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비과세를 받는 친구는 주로 그 우리가 들어본 종신보험, 변액보험 그런 류의 상품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세제 혜택이 좋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 중에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좋지만 그 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증권사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정말 많은 것 중에서 순수하게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투자든 그냥 순수하게 다 할 수 있고 몇십 년이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모든 노후 자산에 대한 힘을 쏟아야 이게 불고 불어 물론 지금은 의심이 가겠지만 네. 이게 불고 불어서 우리 노후에 필요로 하는 그 큰 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오늘은 연령대별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하면 좀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사회초년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이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20대들에게 추천하는 혹시 자산 배분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네, 자. 그럼 우선순위 순서대로 혹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요거 이미지 전달 네네. 드릴 건데요. 미리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월급 자. 300에 맞춘... 네. 네. 일단 저는 급여가 얼마든 간에 절반은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절반 이상, 최소 절반. 최소 절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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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현실적인가요? 당황한 거 아닙니다. 네. 그 최소 절반을 모으자. 그러면서 너무 작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초년생 분들은 그런 착각 진짜 많이 하세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쪼개는 거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뻥튀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기 테마주나 단기적으로 뻥튀기해서 불어놔야 뭔가를 나누지라고 진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이 모이는 속도와 그거로 인해서 불어났을 때 복리가 쌓이는 속도가 진짜 1년, 2년 정도만 참아보면 확 느껴질 만큼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쪼갰을 때 금액이 작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자산 배분으로 꼭 시작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산 배분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일찍 시작하는 만큼 주식의 비중을 크게는 가져가야 되지만 우리가 주식 100이라는 포트를 그것도 되게 공격적인 데 가지고 가면 대부분 결과가 뻔하거든요. 어떻게 되죠? 네? 결과가? 빨리 가다 넘어지죠. 네. 그래서 천천히 기어가는 것 말고 조금 빠른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전략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보면 진짜 더 하기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기만 해가지고 진짜 큰 돈 모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금리가 높았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원금 더해지는 거의 파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너무 원금 모으는 것의 힘을 모르고 수익률 10%와 수익률 5%와 수익률 20%의 차이를 너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 자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는요. 원금이 쌓이는 게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초반일수록 위험한 거 말고 안전하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면서 어느 정도 이게 사회초년생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 있을 만한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될 때까지는요. 모으는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월급으로 이제 투자 금액을 점차 늘려가면서 장기 목돈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반 뚝 떼어서 네. 모으자.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네. 절반을 투자하자. 라고 해가지고 150만 원을 투자로 가지고 온다면 나머지 150만 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쓸 거를 쭉 적어봤거든요. 매우 현실적인 생각으로 적어봤을 때 좀 납득이 되죠. 네. 꼭 나가야 하는 것들 네. 위주로 절약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 뭔가를 더 줄이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네. 이제 줄이기 힘들잖아요. 그 나머지를 저축한다고 했을 때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저를 떠올려 보면 일단 냉정하게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좀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보험을 많이 줄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질병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된다 생각했고 그거는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운 이제 거의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을 해야죠. 네. 청약을 언젠가 갑자기 쓸 수 있는 필요로 하는 때가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최소로 2만 원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 투자하는 거죠. 엄청 많습니다. 초년생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해도 꽉 채우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노후를 위해서 지금을 가난하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20만 원만 연금저축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0만 원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하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 120을 넣고 연금저축에 네. 20만 원을 네. 넣자 이렇게요? 네. 그럼 이렇게 매달 하다 보면 금방 불어날 것 같은데요? 진짜 금방 불어나요. 네. 자, 150만 원을 우리가 저축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절반 떼서 뭐 하면 되지? 그냥 쌓으면 되나? 위험한 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금하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20과 자산배분 120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일부는 연금저축이 좀 작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ISA에서 자산배분으로 모으던 이 돈이요. 목돈이 되고 나서 나중에 그 일부를 떼가지고 연금저축에다 넣으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넉넉한 이제 투자금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고민될 거 별로 없잖아요. 보험 8만 원 심플하고요. 청약 2만 원 심플하고 네. 연금저축 20만 원 너무 심플하죠. 하나증권에 연금저축 하나 열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오늘 알려드리는 자산배분 하면 20만 원은 어렵지 않게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는 12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넣어가지고 자산배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이렇게 쭉 짰을 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혜택이라는 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보험을 8만 원, 요거는 보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보장성 보험만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1년에 100만 원까지. 그래서 12만 원만큼 요거를 12달 하면 이제 네, 100 찼다고 96만 원 네. 맞죠? 네. 네. 96만 원인데 이제 100이 최고 한도거든요. 네. 그래서 100을 채우게 됐을 때 12만 원 세액공제 받게 되고요. 연금저축은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매달 20만 원을 넣게 되면 1년에 240만 원을 넣게 되고 소년생 월급 300이라는 말은 이제 세액공제 한도는 세액공제율은 16.5%니까요. 이렇게 하면 거의 39만 6천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약저축 2만 원을 넣게 되는 건 1년에 24만 원을 넣게 되고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9.6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요. 자산배분 120만 원은 ISA 중개형으로
오픈하실 수 있고 급여가 아직 300만 원이기 때문에 서민형으로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혜택이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 자산 배분, 투자 열심히 하시고 그 후에 언젠가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해지를 하면서 400만 원만큼 비과세, 나머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금 떼가지고 연금에다가 넣을 수 있는 혜택도 따로 보태져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해 주신 네. 아, 네네. 네,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으로 장기 목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런 주린이들 자산 배분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상품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 현혹되지 않고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혹시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경험으로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요 항상 교육받는 거는 자산 배분해라, 네. 장기 투자를 해라, 노후 준비를 하라, 세제 혜택을 잘 챙겨라,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많은 고객분들을 그렇게 챙김에도 불구하고 제 것만큼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마인드를 다지는 방법. 사실 그렇잖아요. 연애든 네. 문제 상황이든 조언은 엄청 잘해요. 근데 내일이 되면 전혀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네. 하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 딱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딱 한 번의 경험. 단 한 번의 경험.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단 한 번의 경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ISA 계좌 같은 거 하나 터가지고요. 3년 정도의 플랜을 잡고 네. 한 달에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이상만큼 붓게 되잖아요. 그럼 3년이면 진짜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부담스러운 큰 목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원금을 더했을 때 그 금액과 거기에 수익이 더해지고 게다가 세제대까지 고려했을 때 딱 나오는 그 금액을 한 번에 찾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번을 위해서 또 필요한 전제는요. 그 전에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패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보수적인 성격인데 이 투자 업계에 완전 한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분위기에 휘말려가지고 저의 성향을 버리고 공격적으로 해본 거죠. 그리고 최대한 여러 가지 들리는 대로도 해보고 그게 몇 년 이어지면서요. 저는 어느 순간 딱 깨달았거든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건 절대 내 길이 아니다.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채권 금리 너무 높은데, 너무 좋은데. 주식은 또 하락해 있고. 네. 이게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금 또 큰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걸 하자니 마음이 편한데 이걸 버릴 수가 없고 이걸 하자니 네. 너무 힘들잖아요. 중간을 찾으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찾아가던 게 자산 배분이었고요. 그 안에 있는 자산 배분의 이 스펙트럼은요. 정말 넓습니다. 정말 가장 안전한 것부터 살짝 넘어선 것부터 주식 바로 아래에 있는 범위까지 모든 게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내 성향에 맞게 더 안정적으로 살짝 만들었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다가 비중 조절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마음껏 자유자재를 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초년생분들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가장 빨리 자산 배분이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은요. 한 달 정도 있거든요. 네. 한번 실패를 경험해본 네. 후에 아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면 이제 조금 안전한 걸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혹시 몰라요. 거기서 엄청난 본인의 재능을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고 실패 경험을 좀 쌓아보고요. 투자하고 나서 실패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아예 멀리 도망치거든요. 아예 예금으로 가시거나 아예 채권으로 가가지고 한참 안 돌아오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개의 경험을 한 후에는요 자산 배분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한 달 정도의 급여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시고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 넘어가서 몇 달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자산 배분을 접하는 게 순서상으로 좋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해야 될 건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워렌 비책, 피터 린체 선생님 책,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 책, 이런 책들을 읽으면요, 그 벤자민 그레엄 선생님 책 하나같이 그 마인드를 약간 역발상으로 가져야 한다. 그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책들을 그 사이에 열심히 읽으시면서 기본적으로 역발상 마인드를 장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가 자산 배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먹었을 때는요, 마음속에 이미 약간 역발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와 소문난 맛집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세, 네, 이런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위에 자산 배분을 얹고 그거를 바꿔가는 이제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안정적으로 세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가장 많이 도움을 받으셨던 책이 있을까요?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오늘 한번 가서 서점 가서 네, 사서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피터 린치 선생님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언어로 적혀 있고요. 근데 좀 두껍습니다. 대표님도 책 쓰셨다고 하는데 제 책은, 대표님 책을 네,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책은요, 좀 실무 책에 가까워요.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 책을 접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마음이 바뀐 사람이 읽었을 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그런 책들을 통해서 마음을 바꾼 후에 네, 대표님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네. 네. 그럼 일단 대표님 책은 그 두 번째 책으로 제가 한번 영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 많은 공부가 필요해가지고. 진짜요? 네. 아니, 우리 그 제 생각에 하나 TV 모닝 브리핑만 쭉 봐도 웬만한 게 다 갖추실 만큼 좋은 환경에 계신 것 같은데. 보면서 너무 유익하고 네, 공부 많이 됐고 하는데 꼭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네, 그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나중에 끝나고 제가 따로 봐드릴게요. 아, 약간 무서운데요. 보여드릴 수 없는 건가요? 혼날 것 같아서. 아, 네. 아니, 혼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 네, 결혼 이후에 남편과 함께 더 큰 돈을 모아갈 수 있는 신혼기 투자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신혼기 때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지 네, 비법 전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함께 고민을 좀 해볼까요? 네. 신혼이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요, 저는 1차적으로 큰돈이 나가는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지나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는 아마도 주택 마련 또는 이제 자녀 양육일 텐데 네, 자녀 양육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 큰돈이 필요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큰돈이 훅 나가는 그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요, 뭔가 자산 배분 세팅을 투자 계획을 짜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만약에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서로의 소득이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좀 큰 네,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가져왔습니다. 네. 아, 이래서 유튜브계 일타 강사라고 하시나 봐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아, 진짜요? 아니요, 부끄러워서요. 아. 제가 그 칭찬 알레르기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면서요, 현업에서 그래도 실무를 많이 뛰었으니까 가장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거, 현실적인 숫자가 들어간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 사실 저보다 하나TV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학문적으로 깊으시고. 아니죠, 대표님도 전문가시니까. 네, 대표님의 전문 분야를. 네. 저는 이제 그분들께서 길을 터주시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보기를 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만약에요, 서로의 소득을 합쳐가지고 한 달 500만 원으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는, 또 반을 또 떼어내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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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을 떼어냈습니다. 사실 더 해야 맞긴 맞는데요. 더 저축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극도로 아끼다 보면 그 현타 온다는 느낌? 갑자기 그 막 쇼핑을 하시거나 그런 보복 쇼핑 이런 걸 막 하셔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런 게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250을 쓴다는 건 진짜 되게 유복한 라이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쭉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네. 한번 아까처럼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랑은 네.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일단 2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단순히 나눴습니다. 이게 네. 사람 두 명으로 하게 되면 고민이 좀 많아져요. 한 명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지 각자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건 사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요. 한 명의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으로 올렸는데 요거는 한 명 했을 경우에는요. 어차피 세액 공제는 한도가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만 원만큼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쪼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금저축은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요것도 한 명이 부를 수 있는 연금저축 최대 값이잖아요. 그래서 50을 꽉 채웠을 때 600만 원만큼이 1년에 들어가게 되고 급여가 500만 원인 사람일 경우에는 13.2%의 소득공제율이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79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네. 하나 더 얹었습니다. IRP 25만 원까지 얹었습니다. 75만 원만큼을 여기다가 다 얹었어요. IRP 꽉 채우게 되면 300을 채우게 되고 13.2니까 이제 또 39만 6천 원만큼 더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도 더 올려가지고요. 이제 10만 원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결혼 이후에는 집세에 대한 게 좀 더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집세에 대한 부담은요. 월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 구매를 해가지고 모기지일 수도 있고 주담대,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이 되었든 각각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요? 일단 집 금액 제한 같은 것도 있고요. 소득 제한이나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 받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서 좀 챙겨갈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투자 쪽으로 오게 되면 자산 배분의 120만 원. 아까랑 다르지 않죠? 네, 자산 배분은 똑같은데 네. 새로운 게 생겼네요. 네, 여기에 이제 미국 배당 3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배당에서 네. SCHD 모으기라고 적어두셨는데 네. 저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배당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요. 요게 ETF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은 회사 걸러내주고 네. 좋은 회사 있으면 편입도 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데요. 이거를 쭉 모았을 때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적어둬야겠네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럼 저거 네.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네. 이렇게 쌓다 보면 나중에 정말 엄청 불어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거 자체가 불어나지 않더라도요. 네. 계속 우리가 적립식 모으니까 이 돈 자체는 커져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요. 계속 증가합니다. 배당. 계속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변하는 속도랑요. 네. 내가 맞춰야 되는, 내가 벌어야 되는 돈의 속도와 미국 배당이 불어나가지고 나한테 배당을 넉넉하게 주는 그 속도는 맞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아주 미니멈하게 이제 할애를 하고요. 여전히 자산 배분이라는 걸로 ISA 중개형 일반형을 열어가지고 120만 원만큼 돈을 넣어가지고 3년이나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거는 거의 억대까지 만들 수 있는 목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집 살 때 보태고 또는 큰 목돈 되면 그걸로 자산 배분하고 계속 불려서 묶어두지 않고 불려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많은 걸 했고요. 한쪽에는 그럼에도 양보할 수 없는 연금과 IRP 여기에 꽉 채웠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배당이라는 걸 모으되 이렇게 현실적으로 최대한 타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는 ISA 중개형 서민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500만 원이 되면서 일반형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서민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월급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그게 종합소득세 기준 말고 저희 그 보통 총급여라는 기준을 쓰는데요. 총급여 네. 기준으로 5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300만 원일 때는 그게 됐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넘어서게 돼가지고 일반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급여가 오르게 되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요? 네. 바뀌어서 어찌 보면 초년생 때 서민형을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갖고 있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왜죠? 초년생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요. 네. 이것만큼은 결혼할 때 절대 빼지 않겠어 하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시계에 좀 들어가는 돈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시기가 늦춰질수록 더 좀 거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 계좌를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전부 해제해주세요. 전부요?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지금 많은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갖춰놨는데 해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 때문에 아예 투자를 시작 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거를 꼭 말리고 싶습니다. 자,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게 되시고 네. 처음 몇 달을 막 쓰시고 그 다음에 아끼시기 시작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그냥 고정적으로 쭉 모으시는데요. 이거를 투자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갑자기 하게 될 텐데 그때 마이너스 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는 그런 차라리 그냥 갖고 있다가 네.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게 낫다. 네. 그럴 때 팁을 좀 몇 가지 드리면요. 네. IRP를 제외한 ISA 계좌와 연금저축의 조합은 충분히 좋거든요. ISA 계좌는 투자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수익보다는 원금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거, 그 원금만 그대로 더해진 그 큰 목돈은 출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ISA는 황금성에 있어서는 정말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를 뒀을 때 초년생에게 IRP는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요. IRP는 현금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연금저축은요. 황금성이 생각보다 용이합니다. 노후를 위한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세공제 안 받은 부분이 있으면 출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곳에서 담보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연금은 또 잘 나옵니다. 한 60% 정도로 아주 금리 낮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큰 돈 말고 이만큼 담보대출로 해서 결혼식 때 쓰고 같이 갚으면 돼요. 걔들 같이 싸서 갚으면 돼요. 내 노후는 내가 깨면 안 되는 거죠. IRP 내기 안 되니까 제외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고서라도 출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다. 막 다 했는데 결혼식을 다 준비했는데 한 500만 원이 부족하다. 근데 연금 계좌에 5천이 들어있는 거죠. 깰 필요 없이 500만 원만큼만 16.5를 떼고 출금이 된다고요. 깨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5천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 받으면 한 3천까지는 나와지는 거니까 받아서 같이 갚아라. 왜냐하면 보통 배우자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같이 계획해서 이런 상황이야 같이 갚아야 돼 하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일부만 뺏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금과 ISA만으로 그렇게 짜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자산들은요 보통 대부분이 이제 일반 펀드나 아니면 RP나 뭐 ETF 중심의 조합이 될 거란 말이죠. 요것들은 다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기간이 묶이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금 3년짜리 이런 걸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즉시 현금화가 된다 말이죠.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누적적으로 이 계좌의 전체 합계가 마이너스 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쭉 들어있는 것들을 쭉 팔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쓰고 다시 천천히 결혼 후에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쭉 팔 때 내가 이 행위로 인해서 엄청 큰 손실을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금을 5년 했다가 깨면 페널티성 뭔가가 로스가 생기죠. 그리고 저축보험도 가입하고 그걸 못 채우고 깼을 때는 페널티성 비용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금융투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본적인 생각 자체를 하나증권에 우리가 계좌를 터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언제든지 현금 할 수 있고 다만 그 시점에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년생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몇 년 뒤에 그 결혼 네. 그걸 때문에 투자를 아예 안 하시거나 이런 거는 아쉬운 거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